다섯 명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략 투나로우 시간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외국인이 매수세를 지속하면서 지수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일 시장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관심 업종 확인하겠습니다. IT에 대한 관심 두 명의 전문가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헬스케어 관련주와 금융주, 금속업종이 내일의 관심 업종입니다. 종목별로는 IT 중에서 SK하이닉스와 코나아이, 그리고 인포피아와 우리금융, 동일금속이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럼 먼저 정재웅 부지점장의 의견 보겠습니다. 정재웅 부지점장이 IT 중소형주를 주목하고 코나아이를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코나아이는 해외 스마트카드 교체가 확대됨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올해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목표가로 2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정의정 전문가의 관심 업종은 금융입니다. 실적 우려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최선호주로 민영화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 우리금융을 제시하고 목표가로 13,500원을 제시했습니다. 김창희 팀장은 금속업종을 보자면서 최선호주로 동일금속을 추천했습니다. 글로벌 광산 개발 투자가 확대되면서 굴삭기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동일금속의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금속의 목표 가격은 17,000원입니다. 내일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업종과 종목 골라보는 시간입니다. 전략 투모로우 오늘은요, 첫 번째로 SK증권 명동 PIB센터 들리겠습니다. 김민수 차장 연결합니다.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국민주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 전기전자 업종 보고 있고요.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하지 않았나, 특히 그 낙폭이 많이 과대하면서 이제 환율 악재를 좀 딛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그 실적 전망 양호하면서 반등은 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급하지 않는데 어떤 그 차분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셨던 그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그 D램 가격 같은 경우도 11월 30일 날 저점을 좀 찍은 이후에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스마트 기기 쪽에서의 렌즈 수요라든가 모바일 D램 쪽에서 호조를 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실적 흐름들 양호할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어지는 기관 중심의 수급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부근인 한 27,000원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3,800원으로 특히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손절가만 잘 지키면서 대응한 전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즘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랫단 꼭 손절 가격 23,800원 꼭 지켜달라는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좋은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는 SD경제연구소로 전화 넣겠습니다. 정수경 대리 연결합니다.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헬스케어 네. 관련주 관심 있다라고 이제 네. 관심 업종으로 꼽아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오늘 그 가지고 나온 종목이 인포피아인데요. 예. 그 헬스케어 업종을 지금 보고 있는 이유는 그 최근에 그 삼성전자에서 그 의료기기 부분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그 소식으로 그 헬스케어 업종들이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 사회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 1인당 의료비는 그 연평균 8% 이상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헬스케어 그 산업의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오늘 인포피아를 가지고 나왔고 그 인포피아는 그 자가혈당 측정기, 그 바이오 센서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 최근에 그 삼성전자의 그 SLS 앱으로 인포피아 혈당기 사용자들이 그 당뇨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그 삼성전자 연동해서 지속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 정부에서 그 헬스케어 산업 육성 방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도 그 앞으로 인포피아의 주가 흐름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식생활이 서구화되가면서 그 현재 세계 인구 중에 당뇨 환자는 3억 명 이상이 되고 있는데 그 당뇨 환자의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당뇨 환자 인구는 그 20년 후에 30% 정도 그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 인포피아의 개인 혈당기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포피아는 그
현재 국내 시장은 좀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그 선진국 시장의 수출을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격 경쟁력과 그 기술력으로 시장 점유율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최근 간 질환 진단기, 그 면역 진단기 등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그 중장기적으로 그 성장 모멘텀으로서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 주가가 그 아직 박스권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 15,000원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의미 있는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면은 목표가 17,000원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13,000원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상단 부분 돌파가 강하게 나오는지 이것부터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목표가 손절 가격 잘 정리를 해 주셨고요. 인포피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SD 네. 경제연구소 정수경 대리와 함께 했네요. 대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